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전지박과 동박, OLED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의 탐방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한 주 원인은 헝가리 전지박 공장의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리콜 비용도 있었지만 전기료 급등이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전력비의 원가 비중은 과거 8에서 15%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30%까지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기요금 레벨은 지난해보다 낮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고객사들과 원가 상승분에 대한 판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캐나다 퀘벡에 북미양 전지박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퀘벡은 수력발전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력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최적의 장소로 판단됩니다. EU와 미국의 역내 생산 우대 정책은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현지화에 앞선 솔루스 첨단 소재와 같은 업체들이 유리해 보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헝가리 전지박 공장의 가동률 저하와 원가 상승으로 지난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지박 부분의 확정 수준은 1조 5천억 원이고요. 추가 가능성이 높은 계약까지 감안하면 3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양적 성장 가시성은 높아 보입니다. 단가 협상 결과와 헝가리 전기요금 추이가 턴어라운드의 폭을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OLED 소재 사업은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발광 소재인 필러를 추가했고요. 컨덴덧 잉크, TFE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OLED 사업의 가치는 우상향할 전망입니다. 전지박 공장 정상화는 미국과 유럽의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는 최근 연기금 등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5만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7만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탐방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